오늘 드리는 말씀,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 멜기세덱하고 또 아브라함하고 또 이 사회 골짜기 이런 내용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예.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지도가 우리 눈에 이렇게 선해야 돼요.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다 알지만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본래가 여기 유브라데 강이죠. 여기 디그리스 강이고 여기 유브라데 강. 이게 디그리스 강이죠. 아브라함의 집이 여기였잖아요. 여기 우르라는 데죠. 네, 우리 알아도 다시 한번 지도에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항상 반복하고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저도 이거 아는데 또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르칠 때. 네, 안다고 이렇게 정해놓고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알아도 또 반복해 드리세요. 가르치실 때. 네, 거기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는 요 도시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종교가 이제 시작된 곳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요 하란으로 갔죠. 하란. 여기에서 약 한 75세까지 계시다가 이제 이분이 이 가나안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갔어요? 세겜, 베델. 이건 내가 왜 여리로 했지? 이리 내려왔어. 이리 미안해요. 이리로 내려왔어. 그래서 세겜, 베델,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내려왔죠. 기억나시죠? 예. 헤브론 내려와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헤브론 내려와 있다가. 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중동 전쟁 일어났잖아요. 네. 중동 전쟁은 이쪽 소돔 팀들과 이 페르시아만 팀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만 팀이 이겨가지고 이 소돔 팀들을 다 인질로 잡아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자기 조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여기 이제 단 지역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노획물을 다 이제 뺏어 가지고 대승을 했죠. 이래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분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령님께서 이분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딱 오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소돔 왕이 요 사회 골짜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소돔 왕이.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골짜기 이야기했죠. 요 사회 골짜기에서 나타나고는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쪽 지금 이게 성전들이거든요. 성전이고 성전들. 여기 이제 예레미야 동굴이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 동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쪽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지난 말씀은 이 소돔 왕이 사회 요 사회 골짜기에서 만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 사회 골짜기를
성서에서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 골짜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한 번씩 적어보세요. 첫 번째, 이 사회 골짜기 이름이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4장 17절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꼭 적으세요. 왕의 골짜기다. 요 말은 무슨 왕이에요? 이 세상 왕, 사탄을 의미하는 게 사탄의 골짜기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 세상 왕으로 임명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이 요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왕의 골짜기고 이름이 두 번째는 흰 놈의 골짜기다 그랬어요. 예. 또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31절 예레미야 9장 6절에 요 흰 놈이란 뜻이 뭔가? 요거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흰 놈이란 뜻은 고난의 땅이다. 또는 불타는 땅이다. 또는 쓰레기장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게헤논이다. 그것을 신약에 나오는 헬라 말로는 게헨나다 그런 거예요. 게헨나. 게라는 뜻은 땅이라는 소리예요. 예. 또는 골짜기 게. 그래서요. 흰남의 흰놈의 땅이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들이 죽으면 가는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이란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또는 5장 29절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실 때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게헨나라를 단어. 자, 이 골짜기 이름을 제가 지금 왕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는 흰놈 골짜기 네 번째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 살육의 골짜기다 그래요. 살육, 사람을 죽이는 살육의 골짜기다. 예레미야 19장 6절에 이 살육의 골짜기다. 이 왜 살육의 골짜기라 그랬냐면요. 그래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요 소위 이스라엘의 부패된 왕들이 또 이스라엘의 부패된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린아이 아들들을 죽이고 제물로 어린아이 여자들을 죽이면서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 그래서 그것을 살육의 골짜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불렀어요. 19장 6절에 이 번제를 드린 이야기는 예레미야 7장 31절에 또 19장 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에요. 저기가요. 또 한 이름은 우리 공부했어요. 압살롬의 골짜기다 그랬어요. 저 골짜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설교 끝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구절을 제가 안 드렸어요. 제가 오늘 드릴게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의 골짜기다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 거기에다가 피라밋 기둥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골짜기. 그래서 압살롬이란 이름은 압은 아버지라고 그랬죠. 살롬은 평화의. 그런데 여기 가짜 평화의 상징으로 압살롬이에요. 누구에 대항했어요? 예수님의 상징인 다윗 아버지에게. 예, 그래서 이 가짜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짜
광명의 천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소가 사회계곡이 압살롬, 가짜 평화를 외치는 장소가 저 사회골짜기. 즉 사회골짜기에서 소돔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왕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죠. 이 장면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한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세요. 아브라함 당시에 이 땅이, 지금 이 땅이 또는 이 땅이 타락 전에, 지금 아담 타락 전에 땅은 아니죠. 이게 지금 타락이고, 이제 이 타락 전이에요. 이거 지금 이 타락 전에 있는 그 땅 모습은 아니죠.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타락하면서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다음 나중에는 2500년에 주전 홍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때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방문했던 이곳이 홍수 이후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리지널, 다시 말하면 타락 전에 지역으로 언제 회복이 돼요? 그것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 때, 계시록 21장, 22장, 이때 이제 오리지널 에덴과 에덴 동산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으로. 예. 에덴과 에덴 동산은 달라요. 에덴이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00, 2400, 2400이라고 그랬거든, 킬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물리적으로 그대로 본다면은, 아하, 여기가 2400, 2400,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으로 다시 변화될 거다. 이 안의 내용들은 많이 바뀔 거예요. 왜? 이 지진에 의해서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크기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 중동 지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 지역 그 땅이 타락 전 에덴과 에덴 동산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놈이 이제 오리지널이 이 계시록 때 가서 21장 21장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 잡았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 때 변화된 이 지금 이 모리아산, 이 지금 이 동네를 아브라함 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다시피 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갔을 때는 신기한 게 사회 계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은 없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회 계곡은 이 창조하실 때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조하실 때는 사회 계곡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회 계곡이 뭘까요? 저는 볼 때 뭐냐면, 아하, 이 사회 계곡은 창조하실 때 사탄이 거처했던 장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이에요. 저 장소가
이 에덴이라는 큰 이 지역 안에 에덴 동산은 뭐냐면 제가 이런 설명에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이었을 거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요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일 거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유다 지방. 그것보다 더 좁게 보면 예루살렘. 그런데 동산 중앙이라고 또 있는 거예요, 항상. 타락 전에.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거 생명의 소울스가 거기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뭐가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또 나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 중앙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여기 센터에.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있었다. 뱀이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뱀이 있는 그 뱀이 있는 거처가 내 알기로는 요 사회계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 뭐예요?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구별해주는 지혜의 나무가, 그 나무는 이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 특히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장소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스라엘 우리 갔다 온 사람들 알지만 그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그 예루살렘에 그 버스 정류장 그 위에 언덕산이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그 고고 학자들이.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는 지난번에 안 갔지만 가든 툼이라고 그래요. 가든 툼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가든은 뭐예요? 정원. 정원 툼, 무덤. 그 근방이 이 동네에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지금같이 이렇게 안 생겼겠죠. 아주 이쁘게 다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변했었지만 여기에서, 그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중요해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살리시려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장소가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자리 같아. 그 동산 중앙 같, 동산 중앙. 그 먹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영접하면서 무슨 유혹을 했어요?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네가 노역한 모든 사람들 그거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노역한 사람들, 지금 전쟁하면서 노역했잖아요. 그러면서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그랬어요. 이 노역한 사람들을 자기가 가져겠다는 건, 그 노역한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탄의 자녀들은 내 거다. 그리고 물품은 너 가져라. 그러니까 예외를 딱 둔 거예요. 이 자녀들, 이 노역한 사람들 중에서 네 조카 롯만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분으로 생각하시면 돼. 예,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야. 이 물품도 실은 이게 사탄의 소유예요. 왜? 사탄의 자녀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 하나님 이 자녀들 너 다 가져라. 물품 다 가져라.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한 것과 사탄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에 속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질의 욕심도 없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욕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너 고향을 떠나면 네 조카도 떠나고 아버지 엄마 다 떠나면은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에 가면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에게 복 주고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받은 것들은 별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롯이 떠난 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야야 너 다 돌려봐라. 이 땅 다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네 자녀가 엄청나게 많아서 땅에 티끌같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별로 관심 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네. 자,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살렘 왕 이쪽에서는 왕이 이름이 멜기세덱이죠. 이 살렘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14장 18절에 보면 요 살렘 왕이 빵하고 포도주를 들고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빵하고 포도주를 들고서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의 준말이에요. 짧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의 준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 그러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아담 타락 전에 그 장소가 평화스러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아담 타락 전에 다시 말하면 에덴이 모리아산이 아주 평화스러웠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라는 뜻이 뭐냐면 항상 우리 피조물들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편안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잘 살고 있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쓰는 말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은 창조주와 피조물과 아주 평화스럽게 지내는 도시라는 의미. 그것이 오리지널 뜻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이다 그런 거예요. 또는 에덴 동산이다. 이제 나중에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7000년 끝난 다음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런 게 새 예루살렘, 새롭게 화평을 이루는 피조물과 창조주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살렘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 이름이. 그래서 살렘 왕 이름인데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이 멜키라는 뜻은 뭐냐면 유대말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멜키 그래요. 그리고는 제덱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의, 공의 그런 거예요. 공의. 다시 말하면 공의의 왕이다. 그 말이 멜키세덱 그러는 거예요. 멜키세덱, 공의 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공의라는 뜻은 뭐냐면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불의를 보면 못 견디시는 분이시다. 의롭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불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공의롭게 살도록.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다른 이름으로 샬롬 왕이다 그래서 샬롬 왕이다. 이 말은 똑같아요. 이분이 하나님과 피조물들 간에 평화를 이루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샬롬 왕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지금 샬롬이라는 요 도시가 여기가 지금 샬롬을 우리가 뭐로 해서 에덴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쉽게 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요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실현되는, 다시 한번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장소가 요장생 거예요. 자, 그런데 신비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 장소에서 장차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화평이 무너질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디자인하신 것을 알면,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 이 에덴에서 이 샬롬이 무너지겠구나, 또 공의가 무너지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로 우리가 보면 돼. 이건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런 거예요. 성서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섯 말로 표현하면 아하, 장차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미리 창세전에 디자인하셨구나. 디자인하셔서 저 샬롬이라는 저 마을이 파괴되겠구나. 또 공의가 파괴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더 이웃에 지난번에 우리 예, 제가 항상 강조해요. 하나님은 이 불의 악도 창조하시고
파괴자도 창조하신다는 것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또 이사야서 54장 16절에 그래서 이 악을 이미 창조하실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악도 창조하시고 선도 창조하셨는데 이 악도 선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그래요. 영원하다. 그리고는 창조하실 때는 항상 창조주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4절에 자, 신기하게도 사탄이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사탄이 요 사회 골짜기에 있는 요 사탄이 뱀이 아담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씀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이게 창조 목적의 위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미 이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되는데 어떤 불의가 나타났냐면 창조주와 동격되는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 누가 줬느냐? 사탄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똑같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도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알다시피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그 주체가 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탄이 아담에게도 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퍼펙트 디자인이구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데 왜 못 막아요?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중심인 사상들은 아담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 아니에요.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디자인하셨지만 이 멜기세덱이 공의의 하나님의 샬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공의가 실현되려면 회복되려면 샬롬이 회복되려면 이제 멜기세덱 예수님께서 잠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얘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요 포도주가 돼야 되고 살이 찢겨서 완전히 내 살이 전부 다 뭉그러져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을 먹는 자들이 이 공의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게 요 회복되는 그 위치가 어딘지 아느냐? 요 바로 요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가 회복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실제로 회복을 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리인 거예요. 피 흘리는 자리. 이 자리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를 거야. 내가 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는지. 에? 너 이거 잘 모를 거야. 몰랐죠. 몰랐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이 7000년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하나의 교육, 보조, 연극, 드라마로 이분을 픽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회복, 이 드라마를 연극으로 보여주는 이 연극 배우들이 그것도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 기간에 그거를 보여주는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극 배우들이 예수님의 육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건 내가 내 살은 뭔지 아느냐? 내가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 앞에 가지고 갔던 그 떡은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직접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생명의 빵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떡이 이걸 먹어야지만 그건 예수님의 이 육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8절에 이게 이 세상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단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양식이다. 그래. 참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또 53절에서 54절. 다시 말하면 53절에서 55절까지 이 말. 이 참 양식을 먹어야지만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는 어떤 피냐? 이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어떤 뭐냐? 참 음료란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 생명을 주는 생수란다. 그러는 거예요. 생수란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란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오게 하는 샘물이란다. 그러네, 샘물.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뜻을 아셨을까요? 너 대다 적으세요. 모르셨다. 이 말을 꼭 적어요. 그렇지만 너는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제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제 보여줄 거다는 거예요. 드라마로. 너희들은 그 드라마 연극 배우들이다. 그리고는 이 사건 후에 소위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16세 되었을 때 요 부엘세바에 있었을 때 여기 부엘세바라고 여기 부엘세바에 있었을 때 우리 잘 알죠? 얘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모리아 산에. 이 창세기 22장 이야기죠.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런데 분명히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데 내가 다시 이 아들 죽지 않게 해줄게라는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환 두 분을 데리고 같이 이제 갔는데 이제 가서 바치기 직전에 사환한테 하시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게. 그러니까 잠깐 여기 있어라. 그런 거 제사 드리고 돌아올게. 근데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걸 하는 걸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 이분은 그냥 드라마의 저 연극 배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2000년 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바울이 주후 49년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그때 2000년 전에 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이 누군지 아느냐? 누구의 표상인지 아느냐? 그래서 단수로 표현, 단수. 이삭. 예. 그 씨, 그런데 씨라는 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 이삭이 예수님의 표상이란다?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이? 3장 16절에. 이 말은 뭐예요? 저 자리에서, 요 자리, 여기에서 예수님이 장차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이미 다 본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셨단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다 들려줬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학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셨구나. 타락 전에는 복을 주셨다가 육헌용에 타락 후에는 그 복을 다 뺏어가셨어요. 저주로. 그리고는 그 저주를 이제 저주 안에 있는 그 저주를 누가 뒤집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멜기세덱이 오셨어.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뒤집어 쓰시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뒤집어 쓰신 그 증거가 뭐냐? 이분이 육이 완전히 다 뭉개지시고 파괴되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신 이분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우리는 저주에서 다시 복으로 회복된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창조목적학교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목적학교는 복으로 회복되는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복으로 회복되는. 예. 그래서 이 일을 드라마의 캐릭터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이분을 그냥 은혜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드라마 역사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드라마의 캐릭터로 그냥 했던 것뿐이지 자기가 이 사회 계고에서 이 소돔왕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지금 이
떡과 포도주에 관한 내용도 이분 내가 볼 때는 자세히 몰랐어야만 돼요. 왜냐? 아직은 이분은 그걸 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은 영화 배우들도 무슨 뜻도 모르고 작가가 만들어 놓은 대로 위해서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언젠가 공부하겠지만 이 유월절 사건에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아, 때가 되면은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 그림을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그 유월절 사건이죠. 그럼 왜 그래요? 이 유월절 사건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사건을 아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지금 이 에덴에서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딱 보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 이게 7000년 창조 목적 학교구나. 예. 그럼 1세기에 와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지금 오늘 본문에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이걸 가지고 또 뭐 누구다 서로 하잖아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요. 이 쪼가리 가지고 싸움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7장 전체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깨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진 의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분이 이 땅에서 이제 곧 죽으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누가 죽은 자리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확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 자리에서. 자, 이 아주 그 요 근래 알려진 사람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론 라이엇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웹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 이름 나와요. 제가 수년 전에 이 사람이 지금 1999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이 사람이 66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그 테네시 주의 한 마을 출신인데 남자 간호사예요. 간호사. 이 간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복음주의 크리스천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냐면 이제 44세가 되었을 때 나이가 1977년부터예요. 44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것도 그거다. 그거 이야기 그냥 하나의 신비한 거지 실제가 아니다. 또는 노아의 홍수도 그건 하나의 신비지 실제가 아니다. 이 론 와이스라는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한번 이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한번 가서 질적 있나 없나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노아의 방주를 가서 실제로 찾아낸 사람이에요. 예. 그뿐 아니라 또 홍해를 건넜다 그랬는데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애굽 군인들이 물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닥까지 들어가 가지고 자기 팀들이 있어요. 미국의 이 리서치하는 팀들이 홍해 바다 밑에까지 가 보니까 거기에 애굽 군인들의 말 타고 있던 수레 이제 그 수레 있죠. 이 바꾸들이고 뭐고 거기 다 홍해 밑바닥에 있는 거를 다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그 출애굽은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전부 다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다 보면 이 신학계 안에서 소위 그 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고고학을 또 전공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비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고고학을 전공도 한 친구가 아니고 어떻게 간호사 출신이? 우리는 고고학 박사들이고 수십 년을 고고학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건방 중에 그런 걸 찾아가지고 여기저기에다 발표하느냐.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외롭게.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학문이라는 게 이 잘못된 학문이 거만한, 교만한 학문이 너무 많아요. 이 신학교가 그래, 신학교가. 예. 내가 보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왕따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분이 또 리서치를 했냐면 그 리서치 한 것을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걸 쫙 들었어요. 오래전에 보면서 아, 참 주님의 뜻이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발견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아,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우리 아미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성경 중에 외경이라고 했어요. 외경.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있는데 마카비서 2장 4절에서 8절이 마카비서 외경이에요, 외경. 우리 정경이 아니고 외경에 보면 간호사 출신인데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이 평신도들인데 예? 신학생들보다도 목사들보다도 학자들보다도 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평신도들 중에서요. 그건 우리 목사들 괜히 까불다가는 이제는 까불지도 못해. 이제는 이제 이 오늘날 주님께서 이 평신도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세요. 예.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마카비서 외경 2장 4절 8절에 딱 보니까 법궤가 어디에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법궤. 이 법궤가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 법궤가 이제 어디에 있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면요. 이 586에 주전 586이면 바벨론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법궤가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분들이 법궤를 파괴시킨 게 아니고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이미.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3성전, 우리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법궤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궤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가르칠 때도 이 법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 법궤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하면 두 학설이 있어요. 첫 학설은 뭐냐면 우리 팔라사 이야기 들었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팔라사들이
그 팔라사의 그 시조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그 처 중에 한 분이죠. 그분 이름이 뭐예요? 시바 요한 그러죠. 이 팀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그 팔라사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바 강의할 때 십몇 년 전에 그 학설에 내가 무게를 뒀었어요. 예. 두 번째 학설은 뭐였냐면요. 그 당시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성전 지금 모리아산 이 성전 자리에 어느 굴 속에 숨겨 놓았다는 학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금 란이 이 마카비서 지금 2장 4절 8절에 보면서 이 사람도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야겠는데. 그래서 이 법궤를 이분이 마카비서의 말에 의하면 거기다 써놨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동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동굴. 예레미야는 바벨론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유다 제국에 이때의 선지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레미야는 저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분의 행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숨었던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그래요. 예. 또는 그 지역에 또 같은 동네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략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숨었던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을 다 이 동네로 이야기해요. 이 동네. 그래서 예레미야 동굴 또는 시드기야 같은 동굴이 이 밑에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이 쫙 밑에. 근데 이 예레미야 동굴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써 있으면서 그러면 이 마카비에서 무슨 말했냐면 언제 이 동굴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안에 법궤를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모아질 때 그때서야 이것을 알려진다는 거 이것이 위치가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되고 또 유대인의 적어도 14만 4천의 숫자가 들어올 때 이건 예수님의 재림 전 이야기 들어올 때 이 위치가 이제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딱 알고는 이 란이 1991년부터 이 예레미야 동굴을 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 동굴을. 그런데 이 예레미야 동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또 무슬림 팀들도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기독교에서의 그 고고 학자들도 이 사람 비난하고 당신 돌았어?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추라해 하다가 2002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허가를 했어요. 2002년에 너 들어가라. 그 대신에 정부의 관리들과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미 다 지진으로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희한해 있으니까 이 동굴도 들어가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법궤가 있는 것을 뭐 바위를 부시고 뭐 부시고 하면서 들어가 이 법궤가 그러니까 이 큰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진에 의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지적 변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냥 찾아 들어가다가 예? 법궤가 있다고 하는 자리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법궤가 이 바위 속에 그 용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덮여 있는데 요 자리일 거다라고 이제 잡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분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가 십자가 그려놨죠 여기? 여기 바로 밑인데 이 놀라운 이야기 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는 피가 뚝뚝뚝뚝 흘려가지고 곧바로 지금 덮개가 숨겨져 있다는 거기에 피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지금 법궤의 지성소에 법궤의 그 법궤면 알죠? 예? 그 법궤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법궤 위에. 다시 말하면 요 예레미야가 또는 시드기야가 법궤를 그쪽에다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그 자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훨씬 전 이야기예요. 5,6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바로 밑에 땅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한 4명 정도가 그 안에서 지금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의 그 정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뭐했냐면 그 피, 내려온 피를 긁어다가 채취해가지고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 피를 채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가져갔어요. 피를 병원에 가져가서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예. 혈액 검사를 하니까 거기에 혈액 검사하는 이분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 피가 예? 지금도 살아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 바위에 묻혀있는 피가 지금도 살아있는 피고 지금 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다 알려진 거예요. 예. 이제 웹에 들어가서 한번 리서치 해보세요. 이 피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크로마존이라고 그러죠. 염색체. 크로마존 넘버의 염색체 숫자가 2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피에 크로마존, 다시 말해 이 염색체의 넘버가 24개밖에 없는 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정상 우리는 사람은 46개 크로모존이 우리는 염색체가 46개 어떻게 46개면 우리는 46개 지금 예수님의 피는 24개고 보통 우리는요 이 22개 플러스 어머니 쪽 어머니 22개 플러스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게 23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예. 어머니의 피도 있고 아버지의 피도 있고. 예. 22XY. 그래서 23개. 그래서 46개가 우리가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는 24개라는 거예요. 근데 24개인데 요 22 엄마 염색체는 있더라는 거예요. 23개. 그런데 이 염색체 보니까 Y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돼.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Y는 누구의?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은 특별한 보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성육신 하셨는데 염색체가 우리와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병원의 연구원들이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의 그 문헌에 보면 그래서 이분이
너의 구세주의 피란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이 그런데 이 법궤가요,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텐데 이 제3성전 지어질 때 이 법궤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이 제3성전은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짓는 성전이고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예배 드리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법궤가 계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을 때, 천년 왕국이 있을 때 또 제4 성전이 지어진다고 에스겔서에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전체가 이 제4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 제4 성전은 천년 왕국 때 제 보기에는 그때는 이 법궤가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시 회복될 텐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보세요. 이 사회 계곡이 있을까요? 거기 좀 결론적으로 적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사회 계곡이 없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이미 사탄을 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날 때 어떻게 해?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탄도 없고 사회 계곡도 없어요. 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창조 목적 학교 때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그 훈련 도구였지.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지금 멜기세덱 살롬왕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아하,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들은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그냥 하나의 연극 드라마들이다. 너희들은 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극 드라마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요 자리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되지만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였구나.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디자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저 양반을 사용하셔서 하나의 연극 배우로 사용하시고 그 팀들을 연극 배우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저 땅이 우리가 그 땅을 뭐 평화스럽게 합시다. 저 땅 이스라엘 회복시킵시다. 좋아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돼요? 이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큰 디자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사랑합시다.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다시 재건합시다. 그건 우상인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말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엄청난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주변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며 그 창조 목적 학교의 그 중요성과 절대성을 외치는 나팔수가 되도록,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거의 끝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나팔을 보는 나팔수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이 장소, 여기가 어떤 장소 같아요? 그 장소가 오리지널 타락 전에 생명수 나무가 있었던 것이고, 또 뭐에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는 나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자리가 에덴의 어디 중앙이고, 그 자리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죽은 자리에 정확하게 그 아담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 바로 밑에다가 성령님께서 법궤를 숨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 동네가 아주 기가 막힌 동네로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는 아하, 이 동네가 여기였군요. 그런 지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가득치는 능력을 주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